안녕하십니까. 진해의 블로처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누구나 쉽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의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일단 구글 스토어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들 하셨나요? 검색 엔진 네이버와 다음 두 개를 받아서 두 개를 한번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주시고요. 설치를 합니다. 또 다음 설치를 합니다. 다들 받으셨나요? 그럼 네이버와 다음 UES를 제가 바탕 화면으로 불러올 겁니다. 자, 이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폰 화면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길게 3초 정도 누릅니다. 이렇게 UES 들어가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은 엄지와 검지를 벌려서 서로 마주보게 해서 대각선을 해서 중간을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럼 이게 위젯이 생깁니다. 자, 위젯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 다음을 치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런 다음이라는 위젯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상단에 4 곱하기 1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신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눌러서 바탕화면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네이버도 불러옵니다. 네이버 밑에 보이시죠? 네이버는 세 가지네요. 위에서 4 곱하기 1 두 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저는 왼쪽에 있는 걸 불러오겠습니다. 별로네요. 색깔이. 삭제하고 다시 들어가서 오른쪽 거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불러오셨나요? 그럼 여기 이제 준비가 끝났는데요. 저는 야외에 가서 꽃을 짓지 않고 집에 있는 그림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야외에 나가셔서 직접 하셔도 되고 집에 있는 꽃을 활용해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비교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전부 다 이렇게 꽃을 알아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네이버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삼남자TV님 형님께서 이걸 올리셨는데요. 그걸 보고 아, 네이버도 있구나 하고 오늘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 그 다음에 음표, 세 번째 꽃그림, 네 번째 QR 마크인데요. 세 번째 꽃으로 생긴 마크가 있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꽃은 얼레지 꽃입니다. 얼레지. 과연 다음 검색 엔진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99%입니다, 99%. 얼레지 있고. 다른 거 한번 찍어볼까요? 나오셨어? 세 번째 클릭. 자. 이것은 자작꽃, 함박꽃이거든요?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99%입니다. 다음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관련된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가운데 카메라 버튼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합니다. 허용을 해주시고요. 얼레지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아, 이것도 얼레지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뭐 퍼센트는 나오지 않죠? 얼레지 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연관 이미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거 똑같은 거 한번 또 찍어볼까요? 역시 이것도 함박꽃 나무라고 똑같이 나오네요. 또 다른 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꽃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네이버는 하늘 말라리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은 확률 45%라고 나오네요. 연관 이미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 두 사이트 기능을 이용하시면 단 1초 만에 모든 것들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지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다면 구독과 추천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해블루처였습니다. 저는 일요일 산행 영상기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